앞 강의에서 세계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세계화라는 말은 좋은 말이죠. 세계 각 살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서로 도와가면서 전쟁 없이 사는 그런 세계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가 신석기 시대 이후에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생산력이 발달하면서 사유재산 제도가 생기면서 국가도 생기고 일부 일체제가 생기면서 여성은 남자의 도구가 되어버렸고, 신석기 시대는 여성과 남성이 아주 평등했죠. 문화인류학자들 다뭐 연구 결과로 다 나온 얘기고. 그러다가 이제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식민지가 생기고, 신식민지가 생기고, 지금 21세기 지금에 와서도 전 세계는 자유롭고 국가 대 국가 관계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서로 호혜적이고 평화로운 관계가 아니라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탈하고 수탈하는 정글의 법칙, 야국강식이 지배하는 사이고, 지금은 야국강식이 지배하는 그 중요한 수단이 금융 투기 독점 자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계화, 그러면 세계화 됐고 모든 자본들이 다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 은행의 상당 부분 주식을 외국 자본이 갖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50%, 삼성전자도 50%다 외국 자본이고, 이건 뭐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국제화 다 하고 있는데, 무슨 지금 뭐 민족 국가가 필요 있고 국가가 필요 있느냐. 헤지펀드들은 국적도 없고, 헤지펀드도 국적 있지, 세금 안 내는 뭐 이상한 데다가 사무실 차려놓고 세금 안 내고 있지. 뭐 번향유 제도인가? 뭐 이런 데다. 지금 민족이 뭐냐? 그래서 한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학계에서 보면 뉴라이트 중심을 해가지고 뉴라이트 신 구구 세력이라고 말해. 지금 뭐 독도는 뭐 우리나라 땅이다 뭐 어찌 거기에 대해서 그런 가지고 뭐 얘기하냐? 독도 폭파해버리자. 옛날 김종필이가 그랬지. 한일회담 때 쟁점이 되니까. 위안부 할머니들 그거 강제로 동원한 게 아니다. 일본 말이 맞다. 그다음에 일본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못 산다. 일본이 있어서 자본주의가 생긴 거고, 일본의 역할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식민지 사관, 얼마 안 됐죠. 그 식민지 사관을 극복한 게 얼마 안 됐어요. 70년대까지 식민지 상황이 지배했죠. 우리 역사가 지금 팩트가 제대로 지금 밝혀진 게 아니죠. 현대사는 물론이지만 고대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일본 그 역사 학자들에서 전부 왜곡시켜버렸지. 자료도 뭐 엄청 없애고. 일본 애들이 이제 36년 지배하면서 걔들이 없앤 자료들이 누가 얘기 들었더니 엄청나 엄청나. 몇 달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양을 태워 없앴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식민 상황이 지배했고. 생각해 보세요. 일제하에 민족 문제, 민족주의 누가 연구하겠어요? 독립운동 사람들이나 빼놓고, 극소수 빼놓고. 저 미국이나 요즘 유럽 어디 유학 가면 민족주의 문제 그 전공하는 학과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라이트들 중심을 해가지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 때 그게 특세했지. 민족주의는 파시즘이고, 그리고 옛날 식민지를 무조건 나쁜 걸만 보면 안 된다. 이런 참 해괴한 논리가 나오고, 지금도 일본 그 비밀 이런 재단에서 돈 받고 그런 얘기 하는 놈들이 있어요. 교수랑 하는 작자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인신공격이나 하고 말이야. 그런데 거기까지는 뭐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진보적인 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결론은 비슷한 얘기를 해.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 민족주의는 땅에 묻어버려야 한다. 지금 민족이 뭔 필요가 있느냐? 그 사람들 대부분 보면 서양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야. 극단적인 경우는 개성공단? 그거 있어서는 안 된다. 통일 굳이 할 필요 있느냐?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가가 북한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거다. 도면 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얘기는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새사상연구소 소장을 할 때 그런 얘기들이 소위 진보학계 막 떠돌아다녔어요. 그런 책도 나오고. 내가 지금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그 논문을 쓴 게 있는데, 이건 교환이고 그 논문을 보면 그게 자세히 나와요. 그 논문을 내가 어디든 올려놨으면 좋겠는데, 내가 우리 이제 마로니의 대표님을 상의해가지고 그 논문 전체를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이게 이 상황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민족이란 말, 민족주의란 말도 옛날에는 제대로 못 꺼내가지고 이제 민족주의에 대해서 좀 토론하고 이런 상황에서 진보 학계에서 그것도 유명한 사람들이 민족주의는 땅에 묻어야 된다. 통일 뭐 굳이 할 필요 있나요? 민족주의 가보의 파시즘이다. 요즘도 뭐 언론에 많이 나온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2000 그때가 몇 년이냐? 2010년 정도 됐어. 2010년 경에 연구소 내가 소장할 때, 세상 연구소 소장할 때 내가 논문을 썼어요. 그 쓰느라고 한 석 달 고생했어. 몸살 나가요. 그래서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이 교환이 그 논문을 줄인 거예요. 그 논문을 써가지고 그 토론을 내가 개최했어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학자들을 불렀는데,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사람인데 갑자기 진중권 교수님, 내가 실명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분은 이미 공인이야, 공인. 그 진중권 교수가 그랬어. 지금 21세기 민족주의 무슨 필요가 있느냐. 유럽하라 그거 하다가 파시즘으로 가버리고 전쟁이나 하고. 북한 같은 경우가 무슨 민족주의냐. 그 가족, 응? 가족 족벌주의지. 민족주의 내걸면서 말이야. 세습 독재나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무슨 필요가 있느냐. 지금 봉건 시대로 좀 돌아가자는 얘기냐. 실제 여러분들 네이버 들어가서 최기업 치면요. 동영상 딱 치면은 그 당시 토론했던 게 좀 일부 나와요. 그 진중근 교수가 한 얘기가 나와. 개성공단 얘기도 진중근 교수가 한 거예요. 진중근 교수를 잘 알아야 돼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인권이나 성인지적 태도 이런 것도 상당히 훌륭한 분이고, 논리적이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유독 이 민족 문제나 평화 통일 문제나 특히 북한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문적이지 않아. 그날도 토론에 나와가지고 민족이란 개념 정리를 좀 해보자. 민족주의가 뭐 이 토론부터 해하자 그러는데 아예 원청적 부정해버렸더라고. 그런 걸 왜 오냐? 그래서 막 북한만 비난하는 거 그냥 가셨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진보적 지식인들 상당수가 이런 상태에 있다. 내가 잘 아는 교수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내 머리도 안 좋은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야지 논문을 쓴 거예요. 나는 이 논문에서 자신 있어요. 내가 이 소논문을 쓰면서 보니까 민족주의에서 제일 공부를 많이 했던 데가 식민지를 당했던 나라 학자들이야. 훌륭한 학자들이요. 남미, 베트남, 북한, 아프리카 연구 많이 했어. 오늘은 민족주의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학문적인 토론을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안 들어가고 일단 강의 중심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평이한 내용으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 일제 때도 보면 일제하에 민족이 얼마나 중요해. 그때도 독립운동한 사람들 중에서 특히 막스주의자들,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일본 놈 몰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본가를 몰아내야 된다. 지금 일본 놈하고 싸우는 것도 싸워야 되겠지만 일본 놈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본가들로 싸워야 된다. 일본 자본가들, 한국 그 조선반도 식민지를 장하고 있는 일본 자본가들, 한국 자본가들 똑같은 적이다. 일본 놈 몰아내면 뭐더냐? 또 자본가 세상이 될 텐데. 그렇듯 하죠.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계급 해방론, 민족 해방이냐 계급 해방이냐 유명한 논쟁이죠.
민족 해방? 뭐 어려운 말인데, 아니, 우리 민족이 독립하자는 얘기요. 계급 해방? 민족 해방보다 중요한 게 계급 해방이다. 못 살고 못 먹는 노동자, 서민들이 인간답게 사는 게 우선이다. 그러려면 자본가를 타도해야 된다.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근데 그게 내가 보기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21세기 지금에서도 계속되고 있고, 내가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수백 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전쟁을 치렀고, 유럽이란 나라에서 민족 개념이, 민족 국가라는 이것들이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형성이 된 거거든. 그런 사람들이 끄뜸은 전쟁하고 서로 침략하고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유럽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그렇게 참혹하게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제 전쟁하지 말고 피가 다르고 말이 다르지만 유럽연합을 하자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민족주의는 중요하지 않지요. 그래서도 안 되고. 우리 같이 같은 민족이 분단돼 있잖아요. 그리고 민족국가 중심으로 지금 싸우고 있고. 야국강식 21세기고. 유럽도 유럽연합하고 있지만 국가가 없어졌습니까? 민족이 없어졌습니까? 언어가 없어졌습니까? 유럽연합 내에서도 민족국가 단위로 경쟁하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해서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남쪽에 있는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이태리 이런 나라들은 유럽연합 생기고 나서 득본 것도 있지만 손해보는 것도 많죠. 뭐 환율이 똑같으니까 생산력은 독일이나 영국보다 떨어지는데 환율이 똑같으니까 날마다 손해보지. 그래서 지난번에 그리스, 이태리 막 부도 나고 어려웠을 때 그 사람들이 독일이나 영국 보고 돈 내놔 그랬잖아. 영국은 뭐 익스트 뭐 지금 유럽연합에서 그때 탈퇴해버렸지만 너희들 책임도 크다. 유럽연합 책임도 크다.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데는 아직도 그런 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뭐 긴 얘기 할 것도 없고 반만 년 가까이 같은 민족으로 살아왔고 분단 상태 속에서 평화롭게만 산다면 모르겠어요. 언제 전쟁이 일을지 모르는. 서해바다에서도 우리 공무원 하나 북한 애들이 총으로 쏴서 죽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민족주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문제식이 있는 거예요. 실제 보면 1948년 우리가 어쨌든 이 국가를 세우고 나서 이승만 정권 때. 근데 이승만 대통령 이 사람은 그런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나중에 뭐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하시다가 사실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맨 먼저 탄핵당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요.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 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탄핵을 당하고 미국으로 갔죠. 그래서 미국에서 꾸준히 어쨌든 뭐 외교론이든 뭐 돈을 좀 조금 이렇게 비리가 좀 있었다 그런 주장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외교 노선이든 뭐 교육 노선이든 안창호 선생 계몽주의 교육 노선 뭐 무장투쟁 노선 여러 가지 노선 있었지만 독립운동은 본질은 무장투쟁이죠. 그거 안 하고 독립이 됩니까? 일본 애들이 이제 힘으로 싸워서 제압하지 않고 저 독립이 돼요. 어쨌든. 외교 노선으로 이승만 대통령도 끝까지 독립운동을 했죠. 재밌는 얘기가 미국 애들이 이승만 대통령 보고 그 평화 선 그 문제 있다고 그러고 일본하고 좀 제발 좀 회담 좀 해가지고 한일 회담 해가지고 국교도 좀 수립하고 일본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그랬잖아요. 미국이 이게 한국과 일본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본은 한국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아 그럼 솔직히 미국 애들이 항상 일본 편이었지. 카츠라 테프트 협약 유명하잖아. 카츠라 테프트. 카츠라 일본 외무상하고 테프트 미국 외무장관이 만나가지고 야 필리핀은 미국 우리가 먹을 테니까 너희들이 조선 먹는 거 봐줄게. 그게 카츠라 테프트 협약이잖아. 어쨌든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한국과 해서 지금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가지고 중국과 북한을 지금 군사적으로 견제하고 관리하려고 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데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미국은 불편하지. 항상 결전쟁 때는 미국 일본 편 들었지만 이게 이승만 대통령한테 압력을 가했어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거물은 거물이요. 미국 애들 압력 그러지 않고 끝까지 안 했어요. 안 한 게 꼭 잘한지 어쩐지 좀 평가를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한 번은 일본 수상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때 어디 부산 비행장에 내렸는데 그 일본 수상놈이 내리자마자 이승만 대통령 악수하면서 지금도 저 한국에 호랑이가 많습니까? 그랬대.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정색을 하면서 당신들이 다 잡아먹어가지고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야. 아주 얼굴이 무한해졌다고 그러는데 그 평화선도 지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일회담이라는 게 박정희 때 미국이 강요해가지고 참 굴욕적인 한일회담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일회담 잘했으면 지금 일제 강제 징용당하신 분들 보상 배상 하는 문제 보상받는 문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 다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때 또 해결했어야 되고 그 달러 몇 푼 안 받고 그냥 굴욕적으로 정상회담 했잖아. 거기에는 미국의 역할도 컸어.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 때는 우리가 우리 내 좀 선배들 말이야 그때는 국민학교 다닐 때 영화를 봐도 꼭 독립군들 그 싸우는 영화 많이 보여줬어. 그때 엄영란 그 여배우가 20대인데 그 하얀 스키복 입고 압록강 동화만에서 일본 넘어 싸우는 영화도 많이 우리 선배들이 보고 와서 얘기해. 나는 그때 막 국민학생은 아니었지만 이승만 때는.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 지나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되면서 민족이란 말, 민족주의란 말 하기 힘들었어요. 사실은요. 2차 세계대전 해서 1945년 어쨌든 우리 민족이 일제하에 해방이 되고 나서 38도선 긋고 남쪽에 미군정이 오고 나서부터 강대국의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민족주의 얘기 힘들었어.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족주의자, 진정한 애국자, 위대한 애국자는 나는 김구 선생이라고 봐요. 저는 김구 선생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도 민족주의자입니다. 민족주의자입니다. 저는 김구 선생을 존경해요. 김구 선생이 사회주의를 경멸했고 공산주의를 아주 경멸했어요. 상해에서 독립운동할 때 사회주의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계급 해방을 주장했어. 자본가 타도는 게 중요한 것이지 독립운동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 하지 않은 건 아닌데 주력은 계급 해방이다. 이러면서 아주 또 행실이 아주 좋지 않았고 특히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상해에 있으면서 그런 주장도 했고 초기에 행실도 아주 안 좋았대. 뭐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 안 할게. 그래서 아주 그 김구 선생이 안 좋고 해방 후에는 오셔가지고 김일성이 처단하려고 그랬잖아요. 실제 김일성이 처단하려고 조직적으로 사람도 보내고 그랬죠. 이런 양반이 나중에 이게 할 얘기인데 이런 양반이 왜 김일성이 만나러 48년도 4월 20일 날인가 38선을 넘어서 갔겠어요. 그때 김구 선생이 그랬잖아. 이 38선에 내 허리를 베고 죽을지언정 우리 민족이 분단하는 건 내가 못 보겠다. 우리 민족이 분단이 되면 이 몇 년에 우리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난다. 예언을 했잖아. 딱 맞았어. 48년도에 분단되고 2년 후에 전쟁이 일어났잖아. 그런 민족주의자가 그런 애국자가 1948년도 이후에 이 나라에 설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설 자리. 김구 선생이 암살당했잖아요. 그 배우가 지금도 안 바뀌어지고 있잖아. 미국과 이승만이 배우 조정했다는 얘기도 있죠. 그 죽인 사람이 아직도 입을 안 내놓고 있잖아. 추측일 뿐이지. 언젠가는 이거 밝혀내야죠. 밝혀내야 됩니다. 바로 1948년 남북 분단을 반대하고 남북한이 모여가지고 평화적으로 보통 선거를 해가지고 공산당이든 뭐 자본가당이든 자유당이든 다 나와서 총선을 해서 우리 독립된 민족국가를 수립하자. 그러려면 소련군 나가! 미국은 빨리 나가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하자. 미소 공동위원회 이제 끝나버렸고 그때는. 신탁 방탁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합의한 거예요 그때. 그대로 했으면 된 거야. 그런 주장을 하고 분단을 반대한다고. 김일성이 만났다고. 김구 선생을 탄압하고 결국 돌아가셨죠. 사실 1948년 우리 민족이 분단이 되고 민족주의 이 노선은 죽은 겁니다.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 민족, 민족주의, 평화, 통일, 이걸 억압하는 게 또 국가보안법이고, 남과 북은 같은 민족으로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미국의 군사적 간섭을 우리는 막아내야 된다. 이런 거 주장하면 옛날에 국가보안법으로 걸었다니까? 왜? 북한이 주장하는데 너희들도 같이 따라서 했다, 이게. 동조죄, 고무찬양죄.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 저는 1981년도 입고범나이라는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참, 일단 1630원 받아가면서, 내 모든 걸 다 주면서 살면서 노조도 만들고 노동운동 했는데, 아, 그때 나를 잡아가가지고 남영동에서 고문하고 막 그러던데, 노조 만든 게 노동운동 게 실천법 위반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 우리 집 가가지고 뭐 책 몇 권 두져가지고 그걸로 이의적 표현물 소지 탐독 반포죄로 내가 징역을 2년 살았어요. 나는 노동운동 했는데 전두환이를 몰아내려면 이 대학생들만 가지고 안 되었더라고. 어? 전두환이 밑에서 제일 고생하는 숫자가 제일 많은 노동자 내 국민학교 동창들 보니까 다 공장 다니고 있어. 내가 그때 이제 학생운동 하다가 제적당하고 5년이 된 상황이지. 뭐 대학생도 아니지. 학교 다니다 말고 5년 됐는데 뭐. 내가 대학생인 생각도 없었어요. 물론 뭐 꼭 먹고 살라고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먹고 살라고 했으면 좀 더 좋은 데 갔겠죠. 노동운동 목적으로 간 거였지만 그때는 내 이름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국가보안법이다. 민족, 민족주의는 국가보안법으로 계속 탄압을 받았다. 미군, 미국 반대하고 미국 비판하면 탄압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권 때는 민족, 민족주의라는 게 제대로 얘기를 못했어요. 당연히 평화통일운동과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평화? 평화통일 얘기면 북한 따라 선다고 그랬다고. 조봉암 선생이 진보당 만들어가지고 진보당 강정부원 평화통일. 그때는 북진통일이었거든, 북진통일. 내 말 여러분들 안 믿으면 한번 봐봐. 그때는 북진통일 노선이었어, 이승만 때. 나 고향 끝날 때도 운동회 때 북진통일, 북진통일 오기로 다녔어. 평화통일? 그런 말하면 빨갱이나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내 말이 실감이 안 나죠. 그게 얼마 안 됐어요. 평화통일이라는 말이 합법적 지위를 얻은 게 얼마 안 됐다고. 평화협정이라는 말이 합법적 지위를 얻은 건 더 얼마 안 됐고. 그게 민족, 민족주의 문제죠. 같은 민족으로. 민족의 정체성.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후반 되면서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지식인들이 한한상 교수에서 민중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그 당시 이제 역사학자들이 강만길 교수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방 전후사에 대한 새로운 팩트에 대한 인식들이 되고 이러면서 민족, 평화, 통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들이 많이 나왔죠. 우리 민족이 분단된 이유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그래서 어쨌든 87년 6월 항쟁, 78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평화통일운동이 학생, 청년 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89년도에 문익환 목사가 방북하셔서 김일성이 만나서 회담하고 대한민국 대학생들 대표로 임수용 양이 올라가가지고 대담하고 문익환 목사하고 임수용 양이 북한 올라가가지고 뭐 사회주의 만세 있어 뭐 조선노동당 반대해서 평화와 통일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래서 다 감옥 살았지. 불법으로 북한 갔다고. 북한 가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요? 이 사람들이 한 언행이 잘못된 게 뭐였냐고. 그래서 이제는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1990년대가 되면서 민족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 민족 통일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민족주의가 주의란 말이 나오기 시작 그랬죠. 그래도 그때는 뭐 그러다고 그래서 민족이나 민족주의에 대해서 학문적 연구가 많이 됐던 건 아니에요. 재밌는 게 1991년에 남북 합의서라는 걸 맺어졌죠. 이 노태우 대통령이 했죠. 사실 노태우 대통령은 군사 독재 정권을 전두환하고 같이 했고 광주 시민들을 사려고는 데 기여를 한 사람이고 아들이 광주 내려가가지고 광주 그 국립공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사과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노태우라는 이 사람은 자문력도 많이 있는데 선거를 통해서 DJYS가 분열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재자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 합법적으로 선거에 뽑혔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물태우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나름대로 이렇게 역사에 긍정적인 것도 좀 있어요. 물론 뭐 탄압한 것도 많이 있고 노태우
대통령 때 분신 자살해서 사람들도 많이 죽었지. 노동운동이나 이쪽 민중운동은 엄청 탄압했지. 근데 평화통일 이쪽 영역에서는 상당히 역할했어. 그때 같이 역할했던 사람 있죠. 그 검사 출신.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했던 큰 업적 중에 남북합의서를 체결한 거다. 아무튼 적십자 회담도 하고 이상한 족도 만나고 그랬지. 그래서 1991년에 맺은 게 남북화해와 불가침문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화해와 남북끼리 이제 사이좋게 잘 지내자 이거야. 싸우지 말고 얼마나 좋은 얘기야. 그 다음에 불가침 조약을 일정하게 맺은 거요. 교류협력 이게 전부지 뭐. 이게 평화 통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만 중국 요즘 조금 긴장되고 있지만 대만 중국은 무슨 뭐 경제는 거의 하나로 가고 있잖아요. 중국의 그 소위 국가 기관 산업 대기업들 주식 그 대만 사람들 많이 갖고 있지. 그 왕래도 자유롭고 뭐 결혼도 하고 대만 가수가 뭐 중국을 찬양하는 노래도 며칠 전에 불렀더만. 아니 내가 1989년인가 대만 노동당 초청으로 그 방문 적이 있었어요. 저는 주로 외국을 저 공적인 일로 많이 갔지. 근데 개인적으로 놀라고 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뭐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 재밌게 살았는데. 그때 대만 노동당을 1989년에 초청받아서 갔었는데 당사를 딱 들었으니까 입구에 모택동 사진이 그냥 이만하게 그려져 있더라고. 우리나라 말하면 김민성이나 김정일 사진 그려놓은 거예요. 그거 국가보안법으로 그냥 우리나라 같으면 금방 집어넣지. 찬양조에 찬양조 이적 폐음물. 그 내가 물어봤지. 아니 장개석이라는 사람이 대만으로 도망 나와가지고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계엄령을 30년 동안 선포했다고 그러는데 괜찮냐고 그랬더니 몇 년 전에 계엄령 해제되고 국가보안법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 없어졌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보안법 이상한 법이 있나 우리나라밖에 없어. 이제 중국이 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막 중국 공산당 가도 부르고 술 먹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 그 중요한 행사 있으면 대만 노동당 사람들이 가서 이러고 앉아있대. 우리나라 막 간첩이야 간첩 사형이야 사형. 대만은 지금 그래. 1989년도에 그랬어. 지금 뭐 경제는 뭐 거의 완전 협력하고 있지.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우리가 할 건 서로 적이 아니다. 이게 적이 아니다. 화해. 그 다음에 불가침.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DJ 노무현도 했잖아요. 이 합의서를 노태우 대통령이 했고 그 내용이 보면 참 좋아. 남북 그 교류협력이라는 합의서 그 서문을 보면 남과 북은 남한 북한이라는 용어도 안 썼어. 남과 북은 통일되기 전에 특수한 관계다. 얼마나 좋은 말. 결혼하기 전에 약혼 관계다 이게야. 국가대 국가도 아니고. 제 이런 그 상황에서 민족 민족주의에 대한 상당히 그 학문적인 연구도 있었고 또 주장도 정치적 주장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바야흐로 90년대는 통일 시대 민족주의 시대가 활짝 꽃피었다. 여기는 다 이런 평화 통일 운동이라는 실천적인 운동과 투쟁에 기반해서 이런 게 나온 거죠. 모든 이론을 실천해서 나오는 거예요. 실천 없는 이론 없어. 그러다가 이제 존경하는 우리 저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민족 민족주의에 대한 왜곡을 시키고 전면적 공격이 시작이 된 거예요. 뉴라이트들이죠. 사실 뉴라이트들의 주장은 이북사유 체제를 전복을 시키고 미국 주도와의 흡수통일을 하자는 거예요. 흡수통일. 김대중 대통령이 반대했던 게 흡수통일이다. 독일이 흡수통일을 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북한 체제를 전보고 흡수통일을 하는 순간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서독동독은 다르다. 사실 미국은 지금까지 전략은 북한의 체제를 전보는 거였어요. 흡수통일, 독일처럼. 그 전략이 있다. 계속 군사적으로 긴장을 줘가지고. 사실 소련이 붕괴되는데 미국의 역할이 있었죠. 계속 군사적 긴장을 통해가지고 소련 경제를 고통을 준 것도 일부 역할했죠. 그게 전부는 아니었지만. 소련 체제 내부 모순이었죠. 사회주의권 내부 모순 때문에 소련 사회주의가 70년 만에 망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는 군사적 대결주의로 가면서
소련을 계속 무장시키면서 나름대로 소련 경제에 타격을 준 것도 있었는데 바로 뭐 무기도 팔아먹고 북한 경제도 마비시키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스스로 망하는 거. 김일성이 죽었다는 얘기 언론에 한두 번 나왔어. 북한이 곧 망할 거라는 얘기 한두 번 나오고 저도 1990년대 북한 사람들이 굶고 있다는 얘기 듣고 망할 줄 알았어요. 좀 안 망했잖아요. 북한은 곧 망한다. 그 얘기 수도 없이 했잖아요. 언론에서. 특히 조중동. 미국 사람들도 그러고. 나는요. 제가 북한을 처음 합법적으로 방문했던 게 2000년도입니다. 나중에 뭐 북한 방문했던 얘기 내가 상세히 할 기회가 있어요. 최기업이 바라본 북한 뭐 내가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00년도에 방북하고 내가 느낀 건 북한은 망할 나라가 아니다. 망할 나라가 아니다. 요즘은 이제 뭐 망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옛날에는 뭐 계속 북한은 곧 망한다. 통일된다. 통일은 대박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했잖아. 곧 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다수통일로 얘기해. 안 망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냉정히 인정해야 된다. 북한을 우리가 극복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북한을 체제 경쟁에서 이기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번에 선언했잖아요. 이미 체제 경쟁이 끝났다. 북한하고 우리가 지금 뭔 경쟁을 하냐. 아니 지금 우리가 핵을 만들 지금 실력이 없어서 못 만듭니까? 북한이 핵 갖고 있는 게 뭐 대단한 게 솔직히 얘기하죠. ICBM 우리가 못 만듭니까? 미국 애들이 못 만들겠니까 그러지.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 세계 최고잖아. 플루토늄을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전기 발생시키는데 거기서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고 원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걸 재처리를 해야 되는데 재처리를 하게 되면 플루토늄 추출해가지고 핵을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많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재처리를 못하게 미국이 만들어놨어. 미국으로 갖다 줘야 돼. 미국 그 갖다 주고 미국의 애들한테 돈 주고 그리고 재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재처리. 이게 뭐. 주권국가가 이러면 되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재처리는 기술 우리가 없어? 재처리 우리가 하면은 미국 놈들 몰래 플루토늄 추출해가지고 핵 만든다고 박정희 씨가 실제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지금은 우리 스스로 재처리를 못하고 있잖아.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런데도 어쨌든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고 잠수함에서 무슨 또 막 SLBM을 만들고 미국 앞바다까지 몰래 가가지고 근데 이런 현실을 우리가 냉정히 인정해야 된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 북한 갔다 오고 북한을 세 번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자주 통일위원장을 하면서 어느 당에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을 오래 했어요. 한 사회로 알려면 그 나라 영화를 많이 봐야 돼. 그 나라 소설을 많이 읽고. 지금도 저 광화문에 있는 그 우체국 있잖아요. 그 우체국 5층인가 가면 그 합법적으로 북한에 있는 모든 신문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어요. 저는 거기서 북한 영화 보기 운동을 오래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뉴라이트들 뉴라이트들 극우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책을 만들어가지고 식민지 사관을 전파하고 아까 주장하고 그랬죠. 그다음에 진보 학계에서도 민족주의에 대해서 많은 이 말도 안 되는 왜곡된 논리, 궤변을 많이 넣어놨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평화통일을 갖다가 중요한 우리 과제로 보지 않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 북을 적으로 보면서 흡수통일 전략을 계속 어떻게 보면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고 그 민족이란 뭔가? 민족이란 뭔가? 사실 이 민족이란 뭔가에 대해서 뭐 학자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 서구의 유명한 학자들 같은 건 민족은 상상 사물이라고 상상의 사물. 민족에 대해서 상당히 추상화시켜.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사회과학 대사전에 민족은 공통 문화와 의식으로 형성되고 사회적 집단에서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내가 설명 안 할게요. 민족에 대해서 다양한 그 참 훌륭한 분들 이렇게 쭉 개념 정리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러한 그
선행학자들이 민족에 대한 개념 정리,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민족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이 종합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민족에 대해서 개념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해봤는데 아직 뭐 민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100% 일치하는 그런 개념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제는 뭐 거의 다 뭐 큰 이론이 없지 않은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있는 현실이야. 실제는 현실인데 자꾸 그 제국주의 입장에서 강대국 입장에서 아직도 이게 제국주의적 지배 전략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 뭐 유럽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민족주의 연구를 학자 하나 못 봤어요. 그 연구할 필요가 별로 없잖아. 민족주의가 필요한 나라에서 연구하는 겁니다. 아직도 신제국주의, 네오임페리얼리즘이 존재하고 있고 네오콜로니얼리즘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서 피해를 당하는 피해 당사자 국가들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뭐 코로나 뭐 이것도 보니까 미국에서 맨 먼저 나올 것 같아. 제일 고통이 심으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족에 대해서 개념을 막 이상하게 막 삐뚤어 놓고 말이야. 불가지론에 이렇게 해놓고 그랬어. 유럽이나 미국 학자들이. 그건 아니다. 민족은 명쾌한 거다.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지만. 근데 이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고. 쭉 보면 민족의 첫 번째 이 징표는 뭐냐? 핏줄이다, 핏줄. 혈통. 혈통.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하잖아. 서양 사람들은 구별 잘 못할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딱 앉아있으면 금방 알잖아.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 근데 평양 가가지고 평양 사람들 앉아있으면 똑같아. 그래도 아니야. 술 한잔 하는 거야. 왜 우리가 지금 철제망 쳐놓고 적이 되어버렸지?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번 만나면 보기 힘들지? 그 탁구 선수들 옛날 탁구 단일팀 만들어가지고 중국팀 이기고 우승했잖아요. 우리 여자 탁구팀들. 막 헤어질 때 울잖아. 다 그래. 북한 사람들 만나고 헤어지면 막 울음이나. 왜? 다음에 못 만나니까. 정이 늘었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 그 탁구 선수가 유명한 그 선수 지금도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제 감독이지 감독. 지난번에 아이스하키 했던 친구들도 막 울고 그러더만. 이상가족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얼마나 울어요. 건강상에서. 얼굴은 똑같아. 그게 혈통이야 혈통. 이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혈통이 똑같은 게 곧 민족은 아니죠. 이게 민족 혈통 이꼴은 민족은 아니지만 이 핏줄의 공통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체질적 심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민족이라고 얘기할 때는 혈통이 같아야 돼. 지금 미국에 가보면 미합중국이라고 그래. 모든 민족들이 용광로를 만들고 있다고 그래. 개콘 한번 용광로요. 흑인은 또 흑인대로 차별받고 에? 남미 출신들은 히스패니라고 차별받고 아시아 사람들은 또 아시아 사람들로 차별받고 이 코로나 때 말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엄청 힘들었대요. 코로나 온다고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은 비슷하니까 중국 사람들은 더 힘들었고 어쨌든 지금 미국은 보면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고 있죠. 민족연합국가예요. 영어를 같이 쓰고 있지만 다르잖아요. 핏줄이 다르니까 사람이 다르잖아요. 체질이 다르고 심지어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언어도 뭐 솔직히 아직도 영어 제대로 못 쓰는 사람도 많이 있지. 근데 핏줄의 공통성을 인종론하고 또 혼동해서는 안 된다. 히틀러가 이걸 악용했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언어. 언어가 같지 않으면 같은 민족으로 보기 쉽지 않다. 언어가 달라도 같은 민족일 수는 있어요. 특수형이. 언어가 달라도. 근데 언어가 같아야 같은 민족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언어가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핏줄이 같고 언어가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결론을 나중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민족어가 있는 거지, 민족어가. 민족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민족어가 있는데 글자는 없더라도 민족어는 있어야죠. 근데 민족어는 있는데 글자가 없는 나라들은 많지. 특히 식민지를 오래 당한 나라들은 글자가 없어. 글자가 없더라고. 말레이시아가 보니까 글자가 없던데.
말은 있는데. 그 말도 막 영어를 많이 쓰더만, 그 사람들. 영어도 똑같이 쓰더만, 말레이시아 보니까. 우리는 우리 고유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이라 할 때는 민족어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언어가 같다 해서 무조건 또 같은 민족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 다 스페인말 쓰고 있지만 뭐 다 똑같은 무조건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는 없죠. 스페인 사람들하고 남아메리카 사는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에요. 스페인 식민지였지. 그 인디안 같은 우리 황인종 같은 사람들이 스페인 식민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스페인 사람들하고 옛날 인디안 같은 황인종을 피가 섞어가지고 지금 메스티족 같은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남미는 남아메리카라는 다 메스티족이요. 비슷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하고는 다르지. 그래서 스페인 사람하고 지금 남미 사람이 같은 민족은 아니다. 에스파니아를 같이 쓸 뿐이지 왜 식민지를 했으니까. 근데 또 브라질은 포르투갈어예요. 포르투갈. 브라질. 그래서 같은 말을 쓴다 해서 무조건 같은 민족은 아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문화와 공통성. 같은 민족이면 당연히 문화가 같겠죠. 문화가. 식습관, 예술, 문학 이런 것들이 거의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민족을 형성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조건, 컨디션, 조건 지역의 공통성이야. 이건 지역의 공통성. 필요하고도 충분 조건이야. 필요하고 충분. 핏줄하고 이 지역은 필요하고도 충분 조건이야. 문화나 언어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닐 수도 있는데 민족을 구성하는데 지역하고 요 혈통은 민족을 형성하는데 필요하고도 충분 조건이다.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한 지역에서 국가를 이루어서 한 지역에서 국가를 이루어서 국가를 통해서 국가를 매개해가지고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매개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혈통이 같아지죠. 뭐 씨족사회, 부족사회, 부족연맹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한 영토에서 국가라는 게 뭐예요? 국가라는 게 첫째 국민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지. 영토 없는 국가가 어디 있어요? 군인들도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국가의 2대 구성요소는 영토하고 국민이죠. 국민. 그러니까 한 국가에서 중앙집권적 국가에서 중앙집권적 국가와 유럽의 그 봉건 군주들이 있는 그 분산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은 다르죠. 중앙집권적인 국가. 아시아나 중동 큰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큰 토목공사를 만회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아시아 중동에서 먼저 생겼죠. 황하문명, 우리는 한강 대동강, 겐지스강, 유프라덱스강, 나일강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고대 국가가 먼저 생겼잖아요. 이런 고대 국가들이 생기면서 수백 년, 수천 년 생기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혈통이 같아지는 거지. 뭐 씨족, 부족이 합쳐서 된 것이기도 하지만 다 융합이 되면서 혈통이 같아지는 거죠. 수백 년, 수천 년 가면. 두 번째, 언어가 생기는 거지. 언어가.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국가가 우선입니다. 재밌죠? 민족보다 국가가 우선이에요. 씨족, 부족, 연맹, 동맹 사이까지 가다가 국가가 생기면서 진짜 언어가 생긴다고. 진짜 혈통이 생기고, 진짜 문화가 생기고, 이러면서 국가보다도 더 공고한, 국가보다도 더 공고한 민족이 생기는 거예요. 뭐 민족에 대해서 영어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공고성. 예,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집단 뭐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조직 중에서 민족처럼 공고한 집단은 없어요. 이건 팩트야.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거예요. 혈통이 같고 말이 같고 문화가 같고 국가를 매개로 해서 국가라는 이 중앙집권적 국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앙집권적 국가. 오랜 기간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매개로 해서
같은 혈통이 형성이 되고 같은 언어가 형성이 되고 같은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민족이라는 정말 공고한 쉽게 없어질 수 없는 어떠한 탄압과 압제와 어떤 조건에서 없어질 수 없는 민족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 물론 민족도 없어질 수는 있죠. 그래서 오히려 민족이 국가보다 더 공고한 집단으로 형성이 되는 거다. 이제 이해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뭐 일부 학자들은 민족체라고 하고 뭐 이상한 말 해서 비틀고 그러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온지 아세요? 서구 유럽 산업혁명이 먼저 되고 학문이 먼저 발달하고 근대 학문이 먼저 발달한 서구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민족이라는 것들이 나중에 생겼거든. 한참 있다 생겼거든. 프랑스 민족, 독일 민족이 언제 생겼어? 1800년대야, 1800년대. 나폴레옹 전쟁하면서 언어도 그랬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 민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해. 과학적이지도 않고 뭐 이상한 뭐 상상한 사물이라고 그러고 민족을 상상한 사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상당수 또 그 서구 유럽이나 미국 학자들은 자본주의가 생기면서 민족이 생겼다고 그래. 그 막스도 그랬어. 막스도 상당한 학자인데 스탈린까지 그래. 스탈린.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게 민족이라는 건 자본주의가 생기면서 부르주아들이 자본가들이 만들어냈다. 그래가지고 민족주의를 이용해가지고 국민들을 단결시키면서 노동자 서민들을 수탈하고 이 민족주의를 이용해가지고 제국주의 전략을 해가지고 식민지를 했다. 이 민족주의 이게 인류 역사 이게 전 인류들이 자유롭고 정의롭게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했어. 마크스도 그랬어. 자본주의가 발전해가지고 노동자들이 많이 생겨야 계급 해방을 해가지고 노동자 선민들이 평화롭게 사는데 왜 이 무슨 민족 해방 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그랬어. 마크스는 나중에 깨달았지. 나중에 깨달았어. 식민지 제국주의 이것들이 진정한 자본주의 그 식민지 백성들, 식민지 인민들 입장에서는 진정한 자본주의도 아니고 오히려 자본주의 발전에 제약이 되고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왜 민족 해방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걸 사회주의자들이 깨달은지도 상당한 세월이 간다고. 어쨌든 민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면서 민족이라는 게 나왔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스탈린 때까지.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나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베트남이나 남아메리카나 북한 같은 경우는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주장하는 입장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실제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은 입장이 비슷해. 당해봤으니까. 스탈린이 뭐 식민지 당해봤어? 막스가 당해봤어? 유럽, 미국 사람들이 식민지 당해봤어요? 자기들의 입장에서 학문이 나온 거야. 이 자리에서 학문이라는 게 당파성이 있는 겁니다. 잘 봐야 돼. 어느 계급 계층을 대변하는, 어느 계급 계층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학문인지, 어느 나라, 제국주의 국가, 강대국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주장인지, 뭐 국제학, 국제경제학, 뭐 외교학, 뭐 군사학, 뭐 다 그런 거지. 중립적인 진리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 사회과학, 인문과학은 다 그렇다고 봐야죠. 사실 뭐 예술도 그렇지. 예술도. 그림도 그런 거야. 누구 고통과 누구 아름다움, 아름다움이 뭐야? 노동을 많이 하고 알통이 나온 여자는 미운 거예요? 다 싫은 여자만 예쁜 거예요? 이 미적 관점도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다 당파성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이 민족 문제야. 식민지, 신식민지, 그 다음에 21세기 이 신자유 세계화 시대에 이게 학문적으로 엄밀한 중립 웃기는 당파성이 있고 그리고 피해 당사자 주장이 진리다. 민족주의로 고통을 나고 있는 피해 당사자들 속에서 진리가 나온다. 올바른 학문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 그게 학문에 대한 올바른 과학적 접근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조선이 언제 생겼어요? 그 반만년 역사를 있잖아. 실제 이게 틀린 말인데. 고조선. 이거 바꿔야 돼. 우리 일제 때 했나 어쨌나 이게 언제부터 했는지 내가 좀 역사학자들한테 물어봐야겠는데
고조선, 우리 당군 성조가 세운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아침조자, 맑을선자, 고조선, 예꽃자, 띄어버려야 돼. 당군이 세운 나라가 조선이고 이씨조선은 이씨조선이라고 하면 돼, 이씨조선. 그렇지. 다 잘못된 거야. 처음 나온 세, 이때부터 민족이 형성됐다고 주장하는 게 북한 학자들이야. 남한 학자들은 통일신라 때부터 민족이 형성이 됐다고 그러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그래서 이 민족의 개념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만, 내가 아까 설명한 혈통이 같아야 되고, 언어가 같아야 되고, 문화가 같아야 되고, 쉽게 없어지지 않다. 국가보다 간 거다. 극단적인 사례가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대민족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헤매고 다녔어.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헤매고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참 대단한 게 언어와 혈통을 유지했잖아. 언어와 혈통. 그래, 이스라엘 국가 세웠잖아, 지금.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 민족은 있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금융은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하버드생들 뭐 20, 30%가 유대인이라고 그러대. 그리고 지금 미국의 유대인들은 미국 학교 공부 맡겨가서 지구들 학교에서 또 공부를 시키더만. 이런 식으로 이 민족성을 유지해 가고 있다. 그래서 민족이라는 건 없애고 싶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있는 거다. 상상의 개념이 아니다. 미국 민족 없죠. 미국은 민족 연합국가. 그렇지만 지금 미국이란 중앙 집권적인 그런 나라가 몇백 년 더 가잖아요. 영어 쓰고 있죠. 몇백 년 더 가다 보면 한국 사람도 지금 있고 남미 출신도 있고 그렇지만 새로운 인종들이 나올 거예요. 새로운 민족들이 나올 겁니다. 그게 메스티족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남미의 메스티족. 스페인 사람들하고 원래 그 남미 원 주민들하고 몇백 년 동안 피가 섞다 보니까 메스티족이 나왔잖아요. 얼굴 비슷하잖아. 언어는 다른 나라에서. 미국 민족도 나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민족이라는 게 사회 역사적으로 형성된 개념이다. 사회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 민족이 분단된 지 지금 70년이 넘었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한 3, 400년 가봐. 같은 민족으로 보기 힘들죠. 혈통도 달라지고. 지금 뭐 북한에 제가 세 번 갔다 왔는데 북한 사람들 우리 좀 달라. 특히 북한 여성들 우리하고 달라. 성형도 안 했고. 달라. 언어도 지금 3분의 1 다르잖아요. 이런 상태가 오래 가면 같은 민족이라고 보기 힘들 수도 있죠. 몇백 년 가면. 그래서 민족이라는 개념은 사회 역사적으로 형성된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개념이다. 뭐 이 얘기입니다. 다 끝난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가니 지금은 프랑스 민족국가, 독일 민족국가, 미국 민족연합국가, 러시아 민족국가, 중국, 중국도 뭐 화교주의 뭐 얼마나 또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보면. 중국 지금 민족주의 엄청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만 지금 민족주의를 포기해? 더군다나 분단된 민족인데?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 지금 한반도에서 민족주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 민족들끼리 화해와 단결을 도모하고 우리 민족들의 장점을 살리고 우리 민족들의 좋은 점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 그래서 민족주의 문제는 지금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더더군다나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민족, 특히 민족주의, 민족이라는 건 남미나 우리 아시아, 중국 같은 경우는 진나라 때 민족이 생겼다고 얘기하잖아요. 진나라 때. 아프리카도 뭐 중동이나 이런 데도 오래전에 민족이 생겼는데 민족주의라는 개념이라고, 민족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이 그런 생긴 건 한참 후다. 민족과 민족주의는 다르다.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성과 정체성 확인 속에서 뭔가 이 민족이라는 걸 단열을 해가지고 행동이 일어나고 역사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 민족을 단열. 그때 민족주의라고 그러는데 뭐 봉건적인 이런 상황이 오래 가다 보니까 고대 노예제 사회고 봉건제 사회였잖아요. 뭔 한 국가였지만 뭐 같은 동일체가 얼마나 있었어. 양반이고 쌍놈은 쌍놈인데 대부분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족주의는 식민지 침탈을 당하면서 민족주의가 형성이 됐다. 유럽에서는 나폴레옹 전쟁 때 민족이라는 게 형성이 됐고 민족국가 형성이 됐고 또 봉건 제후와 싸우면서 민족주의가 형성이 됐고 그러니까 유럽의 민족주의는 초기에는 아주 건강했고 합리적이었고 역사에 진보적이었죠.
봉건 제도가 싸우면서 생긴 거니까. 부르주아 소위 자본가들이 시민계급으로 등장하면서 봉건 제도를 무너뜨리면서 그때 내세웠던 게 민족, 국가, 민족주의였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제국적으로 변질이 되면서 잘못된 거죠. 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민족, 민족주의는 저항적 민족주의죠. 저항적 민족주의. 제국주의가 쳐들어오니까 우리 살자고, 우리 민족끼리 뭉쳐서 살자. 지금 21세기에서도 민족국가를 단위로 해가지고 강대국들이 약소국에 대해서 수탈이 있고 금융 지배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 침탈을 당하는 우리 민족끼리 뭉쳐서 그걸 방어하자. 저항적 민족주의다. 우리 역사에서 저항적 민족주의 결정적인 게 3.1 만세운동. 그 전에 동학혁명, 갑오농민전쟁이라고 하기도 그러죠. 갑오농민전쟁, 동학농민전쟁, 동학혁명, 전봉중 장군. 저항적 민족주의가 완성이 됐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 분단된 지금에 와서도 우리가 우리 민족에 있어서 민족, 민족주의는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북쪽은 동포. 지난번에 보니까 어제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 연설하면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필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는 사랑하는 남녀 동포들에게 뭐 위로 인사를 보낸다 어찌 그래.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싸울 때 싸우더라도. 죄송 싸우지 말아야 되지만. 그래서 북쪽 동포를 우리 같은 민족으로 보면서 우리 민족끼리는 대단계를 된다.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사실 우리 민족이 분단이 된 게 우리가 원해서 분단이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한 식구로 살고 있는데 식구들이 헤어져 버렸어. 우리 스스로 헤어진 게 아니야. 나쁜 놈에 의해서 강제로 헤어져 버렸어. 그럼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민족이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지금 이런 상태입니까? 외세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뭐 이대로 역할도 있지만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는 목 마를 때 물 마시는 거예요. 왜 통일이 되냐고 묻는 얘기는 왜 어머니를 사랑하냐고 묻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머니를 왜 사랑해야 물어야 돼요? 어머니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요? 우리 민족 문제도 그렇고 통일 문제도 그렇다. 그래서 민족주의 문제는 학문적으로도 깊이 더 연구해야 되고 토론해야 되고 또 이게 무슨 저 유령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만 년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실제는 개념이다.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학문적으로 엄청나게 침탈도 엄청나게 개념이 혼란스러워지고 왜곡되어지고 모순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식민지를 당했던 나라들 중에서 민족주의라는 개념은 정립되고 있다. 그래서 민족주의는 죽어야 될 거, 땅에 묻어야 될 게 아니고 민족 문제는 우리가 중요한 정체성으로 중요한 목표로 내걸고 김구 선생의 뜻을 따라가지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활용하고 같이 노력해야 할 그런 이론적 과제고 노선이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제 5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